하세요. 알았죠? 저희가 나옵니다. 저희가 나와서 딱 여기에 쓰는 순간부터 방송이 박수! 되는 거니까 딱 쉬면은 그때 함성관계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쫙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. 들락날락 하는 건 방송이 안 나가고 딱 우리가 섰을 때 연습 한번 할게요. 자, 세 걸음. 자, 들어갔다. 응. 나왔다. 응. 자.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 모습이 전국에 나가는 거니까 박수 크게 쳐야 됩니다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자, 현석 씨 들어갔어요. 자, 이제 방송에서 편집됩니다. 들어가는 거. 자, 나갑니다. MC가 베스트, 젊음의 도시, 그리고 희망의 도시, 광양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김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. 너무 좋아요, 광양. 좋죠? 아니, 이 환호성에서 네. 아,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기가 쫙 차오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젊음의 네. 도시, 희망의 도시 아닙니까? 그렇구나. 그래서 첫 무대는 그냥 네.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우리 현숙 씨의 무대로 MBC 가요베스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뭐 기운이 쏘서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숙 씨의 무대에서도 이 뭔가 행복한 충전을 받았는데 네. 여러분들의 환호성에 저희가 더 기쁘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환호성 다시 한번 네. 보여드릴까요? 시청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네. 함성할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멋지십니다. 네, 네. 네. 자, 이제 광양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에서는 특별한 날이랍니다. 광양에서 처음 치러지는 제1의 중마 동민의 날이기도 합니다. 오늘 네 맞습니다. 올해 처음 치러지는 화훼잔치입니다. 그래서 저 MBC 가위버스트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. 당연하죠. 예. 그리고 특히 중마동은요 광양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시의 중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제1의 중마 동민의 날을 계기로 동민들이 더 화합하고 소통하는 네. 지역 발전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이곳은 네. 광양시의 중심 중마동의 시민광장입니다. 네. 시민광장에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멋진 가요 베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노래 한 곡만 불러드리기는 아쉽죠? 그렇죠, 아쉽죠. 우리 예쁜 현숙 씨 다시 한번